아니 이거 갤럭시에 벌써 몇년 전부터 있던 기능인데 이제야 생긴다고? 에잉. 뭐야 이거? 완전 아이폰이잖아. 좋은데?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닮아버린 아이폰과 갤럭시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쓰다 보면 질리고 막 새 폰 느낌 내고 싶고 그렇잖아요. 아이폰은 매년 iOS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갤럭시에서도 원 UI라고 해가지고 삼성 자체 UI를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세 번째 버전인 원 UI 3.0 정식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주요 변화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원 UI 업데이트는요, 아이폰의 iOS처럼 어느 날을 딱 정해서 한 번에 다 모든 기종이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요. 핸드폰 기종별로 정식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S20, S20 플러스, S20 울트라 이렇게 세 기종만 정식으로 업데이트를 지원하고요. 다른 기종들도 다달이 지원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좀 비교를 하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 UI 2.5가 들어가 있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그리고 지금 원 UI 3.0으로 이미 업데이트를 맞춰놓은 갤럭시 S20 울트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제가 직접 써보니까 디자인이 확실히 많이 예뻐졌더라고요. 좀 둥글둥글한 그런 모서리들을 많이 써가지고 감성 한 스푼 딱 넣고 또 이제 막 약간 아련아련한 느낌으로 이제 블러 처리 샥 해가지고 감성 두 스푼 탁탁 넣고 갤럭시의 감성을 좀 더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번에 그래도 성능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렇게 아이폰이랑 갤럭시를 다 사용하는 입장에서 지난번 iOS 때는 이거 이미 갤럭시에서 다 되던 건데 이게 이제서야 아이폰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 원 UI 업데이트 때는 반대로 이거 완전 아이폰에 있던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 일단 업데이트 사항들 살펴보기 전에 주의사항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갤럭시 유저분들은 군락 앱을 통해서 알림창이라든가 잠금 화면 디자인이나 뭐 설정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실 텐데요. 저도 군락 앱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군락 앱에서 설정했던 것들이 완전히 다 초기화가 됐더라고요. 원 UI가 업데이트 되면은 군락도 여기에 대응되는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돼야지만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 대응 버전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군락 쪽에서도 공지사항을 올렸는데 빠르면 내년 1월쯤에 원 UI 3.0에서도 군락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군락 설정이 풀리는 게 막 너무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대응 버전 나오고 나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라진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다리고 반가웠던 기능이 바로 노크 오프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홈 화면에서 두 번 두드려도 얘는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래서 화면을 끄고 싶을 때는 이렇게 버튼을 따로 눌러줘야 화면을 잠글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홈 화면에서 톡톡 두드리면 바로 잠금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편리해졌죠? 이건 사실 LG폰에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기능이고 노크오프 기능 언제 생기냐고 빨리 넣어달라고 막 이렇게 굉장히 기다리셨던 분들 많은데 이제서야 들어갔습니다. 이 알림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쓱 내렸을 때 뒷부분이 까맣게 되면서 알림창이 반만 내려왔죠. 근데 이제는 싹 내리면 아예 하얗게 전체 블러가 되면서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알림창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내리면 시계가 나오고 디바이스 미디어 버튼 나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 버튼들이 나오게 되고요. 얘는 여기서 한 번 더 내리면 위쪽에 좌측 상단에 시계가 나오고 아래쪽에 미디어 디바이스 버튼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기능 버튼들을 쓸 수가 있고요. 사실 한 번에 더 많은 기능 버튼들을 보기에는 얘가 더 좋기는 한데 조금 더 디자인이 깔끔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감성 한 스푼을 추가했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서 넘겨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원하는 기능을 이렇게 버튼을 추가해가지고 더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지금 군락을 이용해가지고 디자인을 변경해 놓았기 때문에 색깔이 좀 다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파란색에 하얀 색깔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악 재생을 할 때 내려보시면은 좀 더 이 미디어 재생바가 좀 넓어지기도 했고 좀 더 예뻐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위젯 설정하는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홈화면을 꾹 눌러서 이 위젯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원하는 위젯을 선택해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어플을 꾹 눌러보면은 여기에 이제 위젯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이 위젯 버튼을 눌러가지고 내가 이 앱에서 설정할 수 있는 위젯 디자인 중에서 원하는 걸 골라서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 위젯 디자인도 좀 더 투명해지면서 모서리도 조금 더 둥글둥글해졌죠. 모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이폰스럽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림창 설정하는 것도 좀 바뀌었어요. 설정으로 들어가서 알림으로 간 다음에 보시면 간략히 보기, 자세히 보기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간략히 보기로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간략하게 뜨는 걸 볼 수 있고 자세히 보기로 해놓으면 이렇게 좀 크게 뜨면서 읽음 답장 이렇게 버튼까지 같이 볼 수가 있죠. 밑으로 내려보시면 고급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플로팅 알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버블로 설정을 해두면 이렇게 알림이 올 때 버블로 알림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뜨면서 알림이 오는데 이걸 그대로 눌러가지고 바로 여기서 답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 닫아서 필요 없으면 내려서 X자에다 넣으면 없앨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 확인을 해두면 이런 식으로 스마트 팝업 창이 나오면서 얘를 누르면 이제 이게 스마트 팝업 창이거든요. 창 크기도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여기서 바로 답장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닫아 놓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버블은 좀 더 간단하게 뭐 답장 정도만 할 수 있게 만든 말 그대로 버블 동그란 배지 같은 걸로 띄워서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스마트 팝업은 말 그대로 팝업 창이에요. 그래서 그 앱의 화면을 팝업 창 형태로 띄우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팝업창으로 열어서 멀티태스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 팝업으로 열기 요거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륨 조절 버튼을 누르면 원래는 이 상단에서 볼륨 바가 움직이면서 조절이 되고 여기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설정들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볼륨 조절 버튼을 누르면은 볼륨 버튼 바로 옆에 이렇게 볼륨 조절 바가 생기면서 이제 손으로 잡고 쓸 때 바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터치를 해가지고 쭉쭉 볼륨을 조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더 편하게 바뀌었고요. 여기서 점 3개짜리를 누르면 다른 음량도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설정을 할 수 있고 바로 톱니바퀴 버튼 눌러서 설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잠금 화면 디자인도 싹 바뀌었습니다. 시계가 있고 날짜가 뜨고 여기 이렇게 알림이 쫙 뜨는 이런 조금 난잡한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뭐 알람 설정이나 일정 이런 것들은 시계를 한번 눌러보면 여기로 이렇게 목록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플레이하던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디지털 웰빙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도 보여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상세 설정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좀 더 다양하게 음악, 일정, 알람, 날씨, 뭐 루틴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가지고 순서도 바꾸면서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칸 한 칸 띄워서 따로따로 보여주니까 좀 더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 디자인은 이렇게 아이폰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알림을 띄워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슷하게 이걸 좀 차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함 디자인과 기능도 좀 달라졌어요. 이제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몇 개인지를 가장 크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 밑에 보기 버튼을 통해서 읽지 않은 메시지를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메시지함에도 휴지통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지운 메시지가 있는데 복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휴지통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뒤져가지고 복원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키보드에서 달라진 점도 좀 보여드릴게요. 버튼에 그림자도 좀 들어갔고 이런 디자인 디테일들이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텍스트를 이렇게 복사를 해봅시다. 기존에는 길게 꾹 눌러서 이 붙여넣기 버튼이 뜨면 이걸 눌러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복사를 하고 그냥 키보드를 딱 열면 이 위쪽에 자동으로 클립보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사했던 걸 그냥 버튼만 눌러서 바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게 됐죠. 근데 이게 계속 사용을 해보니까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또 안 되고 막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복사를 해가지고 키보드를 열어보면 지금은 또 안 뜨죠? 이런 식으로 좋은 기능이기는 한데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화 앱도 약간 바뀌었는데요. 요 3개짜리 점을 눌러보시면 일단 좀 버튼이 많아졌죠? 뭐 다자간 통화하기, 그룹 영상 통화 뭐 이런 것도 추가됐고 설정으로 가보시면 통화 배경이 추가가 됐어요. 여기서 레이아웃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통화 배경에서 이제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배경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와 이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통화 배경으로 설정을 해두면 내가 전화를 건 그 상대방이 내 전화를 받을 때 그 영상이 뜨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 전화에서 전화가 올 때 혹은 내 전화에서 내가 전화를 걸 때 내 핸드폰에서 이 배경화면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굉장히 상당히 역겨운 경험을 할 수가 있죠. 내 얼굴로 해놓으면. 네, 뭐... 아우씨...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있으나 마나한 변화긴 한데 뭐... 그리고 사진을 편집할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있을 때 기존에는 원래 사진 그리고 편집한 사진 두 개가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한 그대로 저장이 됐고 얘를 다시 편집을 해보려고 하면 이제 이 편집했던 대로만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자르기를 하고 나면은 보시면 편집한 게 따로 추가적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원본 사진에서 편집한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편집을 하더라도 원본 사진의 정보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되돌리는 것도 가능해요. 크롭뿐만 아니라 필터를 넣어가지고 저장을 한 것도 보시면은 하나로만 저장이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편집을 눌러서 원본 복원을 눌러보면 다시 원본으로 복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사진을 수정을 할 때마다 파일이 하나씩 계속 새롭게 생성돼가지고 수정할 때마다 파일들이 막 쌓여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깔끔하게 하나의 파일만 가지고 수정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원본으로 되돌릴 수도 있고 더 자유자재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진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원하면은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서 점 세 개짜리를 누르면 다른 이미지로 저장 이 옵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롭게 또 새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다만 갤러리에서 사진 볼 때 조금 불편해진 게 이제 원래는 사진을 이렇게 누르고 아래로 내려보면 쭉쭉쭉쭉 내릴수록 뭐 제품 태그도 자동으로 돼서 뷰티 제품 향수 뭐 이런 식으로 뜨고 저장 경로라든가 카메라 정보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내렸을 때 여기서 해시태그를 따로 내가 추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 정보 같은 것도 한 번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서만 봐야 됩니다. 오히려 조금 더 번거로워졌다는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카메라 앱에서도 약간 변화가 있어요. 원래는 밝기 조절을 밑에서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누르면 바로 초점이 이렇게 잡히면서 여기 아이콘들이 좀 뜨죠? 이 초점 잡은 바로 밑에서 밝기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초점이 락이 걸립니다. 그리고 보안 관리도 좀 더 편해졌어요. 설정에서 어디 갔니? 어디가? 여기 있다. 개인정보 보호 이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권한 관리자 여기서 우리 앱 처음 실행할 때 뭐 카메라 권한을 부여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권한을 부여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 바로 그 보안 권한 설정인데 여기서 눌러보시면은 마이크에서도 네이버 지도 같은 앱으로 들어갔을 때 설정할 수 있는 게 허용 아니면 거부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허용을 해주든가 아니면 완전 거부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었던 반면에 이제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항상 확인, 거부 이렇게 세 가지 권한으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뭐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휴대전화 정보에 해서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간 다음에 빌드 번호 요거를 7번 따따따따따따따 하면은 개발자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이제 다들 아시죠? 맨 아래쪽에 개발자 옵션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개발자 옵션을 다 볼 수가 있는데 화면 재생률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켜보면 여기 화면 왼쪽 위에 이렇게 재생률이 표시가 돼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가서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 이렇게 보시면 S20 울트라에서는 높음 아니면 일반이거든요. 그래서 120 아니면 60인데 얘는 최적화 아니면 일반이거든요. 근데 최적화 설명해 보시면 최대 120Hz까지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지된 이미지를 볼 때는 1Hz로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영상을 볼 때는 30Hz로도 보여줄 수 있고 게임을 할 때는 120Hz까지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주사율을 자동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배터리 소모를 좀 더 줄일 수 있다. 자동 조정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사실 이렇게 주사율 표시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높음으로 해놓으면 120으로 나오고 일반으로 해놓으면 60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노트 20 울트라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사율로 화면을 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앞으로 1월 달에 노트 20 울트라에도 One UI 3.0이 적용이 됐을 때 가장 궁금해지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PIP가 뜨잖아요. 픽처 인 픽처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움직일 때 이 모션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부드럽게 바뀌었고요. 얘는 이렇게 툭! 툭!
툭 갖다 붙는 느낌이라면 얘는 조금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렇게 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요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는 대로 키웠다 줄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체감될 만한 부분들 위주로 살펴봤는데, 저는 사용을 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OneUI와 iOS가 점점 더 닮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스마트폰의 성능도 너무나 상향평준화가 되고 있고 UI도 비슷해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을 수 있는 키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소비자들의 감성을 어떻게 건드릴 것인가. 디자인이라든가 뭐 신선한 폼팩터라든가 막 접을 수 있고 말 수 있고 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선한 폼팩터, 그리고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 AS라든가 어떤 사후 대처로서 보여주는 이 브랜드의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생태계를 얼마나 잘 구축할 수 있는가. 태블릿을 삼성 걸 쓰다 보니 핸드폰도 삼성 걸 쓰고 싶어지고 웨어러블도 같이 맞추게 되고, 마찬가지로 아이패드를 쓰다 보면은 아이폰 쓰고 싶고, 아이폰 쓰다 보면은 애플 쓰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그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연속적으로 어떤 연쇄적인 경험이 발생하거든요. 두 가지를 또 합쳐서 보면 이건 바로 사용자 경험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이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의 사용자 경험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게 될지, 그게 저는 가장 기대가 되더라고요. 소비자들의 감성을 먼저 잡는 회사, 그리고 생태계를 가장 잘 구축하는 회사가 위너가 되지 않을까. 내년에도 저랑 같이 스마트 기기 이야기들도 하고 여러분의 경험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